아씨. 어. 예, 왔어요, 왔어요. 와씨. 저 후킹 세 번 했어요. 90이요. 날라와서 90. 좀 일찍 시작해 보려고 했는데 아침에 비가 와가지고 안 됐습니다. 로드는 다락스 커맨더 지깅 C532XH. 릴은 이번에 새로 장만했어요. 다이와 딥존. 지그는 다솔락시마트 사장님께서 협찬해 주셨는데 선장님께서는 300g, 350g도 준비를 해야 된다 하셔가지고 구매까지 해왔습니다. 어우, 많이 날리네. 300g도 날린대요. 여기 수심 60m라고 하시는데 와, 90m 돼도 바닥이 안다. 덕킹하는 거죠? 물이 많이 날리니까 종교석으로 크게 하세요. 빨리 한번 빨리 할수록 고기 안 불어요. 깨작깨작 하세요. 깨작깨작. 오! 몇 미터에서 불어요? 바닥에서 불어요. 바닥에서? 최대한 바닥에서. 예. 최대한 바닥을 자주 찍으신 분이 잘 낚습니다. 높이 올려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아씨. 어. 예, 왔어요, 왔어요. 와 씨. 저 후킹 세 번 했어요. 90이요. 날라와서 90. 와. 와, 드랙을 잠궜는데. 풀로. 네, 알았어요. 으아 씨. 와, 이게 방어구나. 이야. 거꾸로다리 길게 매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거꾸로다리 매줘야 내가 손으로 잡을 수가 있다고. 아, 더 땡겨, 더 땡겨. 예스! 선생님, 저 이거 첫 고기예요. 방송 듣고 챔지 강하게 세 번 했어. 야씨, 미쳤어. 오. 와씨. 어, 아니 저 인터넷 선생님한테 여쭤볼 걸. 인터넷에서 보니까 2m만 못 끌어서. 미쳤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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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오. 자자. 아, 이게 두드려 맞는구나, 잘못하면. 예, 와. 형님! 저 사진 한 장만. 우와, 씨. 우와. 우와, 씨. 선장님, 이거 몇 센치 정도 될까요? 방어는. 예, 예. 방어는 센치로 하는 게 아니고. 예. 아. 10kg, 10kg. 이야, 와, 야, 감사드립니다. 와, 씨. 그 정도 금액이면은 지금 한 35만 원. 오, 이야. 우리가 딱 그거나 판매하면 35만 원. 어, 또 해야 돼요. 바닥, 바닥. 바닥은 네, 바닥, 바닥. 제가 특별한 매매다가 올리라는 소리를 하지 않으면은 바닥을 자꾸 찍으셔야 돼요. 바닥에서 막고 놓으셔야 돼. 아우, 선장님 말씀이 진리야. 여기는 밑걸림이 없어요. 뻘밭이기 때문에 바닥을 자주 찍어도 상관없어요. 아, 오늘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300짜리 쓰라고 하셔가지고
날린다고. 근데 그 말씀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손맛이 아니고 뭔 맛이래요 진짜 이게. 광은 낚시 처음 해본 거예요? 네, 아예 처음인데. 방금 너 옆에서 예. 드랙을 다 안 잠그는 상태라서. 저 꽉 잠궜어요. 아, 이게 고기가 올라와서 예. 옆에 걸려버렸어. 아. 걸려버리면 바늘이 움직이질 않잖아요. 예. 그러면 고기가 바늘털이를 한다고. 예. 여러분 바늘 잡고 있으니까 고기가 쏙 빠져버려. 예. 옆집하고 라인이 안 엉키면 아까 이글 흔들어도 바늘이 따라다니는데. 맞아, 맞아. 얘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맞아요. 빠져버려. 저쪽은 원줄이 끊어지든가. 아까도 근데 안 딸려올 줄 알고 겁이 나긴 했는데 확 감으니까 딸려 오더라고요 또. 예. 예. 자, 육찬. 육찬에 밥. 접근하고. 고시네, 많이 잡겠어요. 어우, 야. 그 형님이 외치시 전에 옆에서 휘팅을 하셨잖아요. 그래갖고 얼른 가봤죠. 그 고기야 내 고기였어. 터질 것 같아요. 터질 것 같아. 네. 걸렸어, 걸렸어. 어우. 아이씨. 와, 여기가 터졌네. 야, 씨, 큰일 났네, 이거. 몇 메나 지금 플래시 3000 있거든요? 아니, 이게 몇 메나 날라갔어? 한 130m 날라갔어요. 이 220m 감았는데. 100m 감고는 못해. 와. 와, 크다. 와, 야, 세 마리 잡으시네. 야. 어디 깜짝놀랄. 야, 진짜 이거 한 달 만에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날씨가 그냥 아. 아, 날씨 좋을 때 물 잘 가는데 오면 진짜 좀 번지겠는데. 아. 야, 이런 일을 날 해도지 하러 와 여기. 낚시꾼이 해돋이가 바른 거 있어? 이런 일로 출조하시는 거지. 어, 배에서 딱 해뜨는 걸 봐야지. 지도 보니까 우리 제주도 가까이 갔었어요. 이제 거꾸로 저 여서도 보인 대로 전리 복귀하는 거예요. 밝은 날 거꾸로 주니까 보여요. 참. 자, 마지막 흘려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와, 제일, 제일 반가운 말씀이네. 아. 좀 많이 지치네요. 와, 시간이 4시 57분이야. 5시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흘린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거 짐 정리할 게 있어가지고 조금 일찍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마리 했는데, 나름 보람찬 것 같습니다. 사이즈도 좋고, 돼지방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빵빵해가지고, 저는 나름 만족합니다. 지켜봐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